5070을 위한 친절하고 쉬운 강의는 없을까? 이 질문에서 미니멀 영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중에 좋은 강의는 많습니다. 하지만 5070을 위한 쉽고 친절한 강의를 찾기는 힘듭니다. 저는 이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문화센터 강의를 3년 이상 진행하면서 더 쉽고 효율적인 영어 강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영어 초보자들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한 지 오래되었는데 괜찮을까요? 나이가 들었는데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걸로 하면 진짜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공대생 출신의 국내파 영어 스피킹 코치입니다. 지독한 영어 울렁증에 시달리고 좌절과 재도전을 반복하면서 목표했던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왕초보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영어 초보자들에게 미니멀 영어를 통해 영어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니멀 영어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5070 왕초보를 위한 강의입니다. 여행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상 대화를 하고 싶은 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 미니멀 영어와 함께라면 영어가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의 취미처럼 즐길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적이지 않은 편안한 강의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란 친해지고 싶지만 친해지지 않는 어색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는 스파르타식의 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듣는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듣는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세 번째는 초보 입장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고 따라하면 어느 순간 문장이 외워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애쓰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즐겁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많은 5070 영어 초보자분들이 미니멀 영어로 영어 초보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미니멀 영어는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왕초보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패턴 영어, 기본 동사, 영어 명대사 등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파닉스, 영어 단어부터 영어 문장 만들기까지 실제로 1:1 강의를 듣는 것처럼 영어 초보자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만으로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해보세요.